야, 이거. 지구에서 우주에서 뭐? 늘 사랑합니다. 꽃보다 더 곱게, 별보다 더 밝게. 이게 뭐야 이거? 사자보다 용감하게. Happy birthday to you. 와, 어우 뭐 시작부터 지금 어우 민망했어 지금. 여러분, 저 생일이에요. 네. 지금 들어오자마자 오빠 생일 축하해요. 이거 모니터로 봐야겠다. 생일 축하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어때요? 저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케이크 지금 준비해 주셨는데 저랑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뭐야 이거? 곰이구나. 테디베어 같은데 아무튼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해주셨는데 보자.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잠깐만요, 제가 이 모니터를 좀 볼게요. 생일 축하. 이걸 일단 부를까요? 소원 준비해. 소원? 소원 빌었어요. 네. 총은 떨어졌나? 여러분, 1월 16일 제 생일입니다. 네. 지금 생일분 랩을 혼자 오랜만에 켰어요. 1년 만에 켰죠. 작년에 이제 그 휴스턴이었나? 거기서 이제 밤에 했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개인 브이라이브를, 생일 브이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아 이거 인중에, 나는 이거 인중에 여드름 아니야. 나는 이거 헤르페스 포진 났어. 포진 피곤하면 생기는 건데 올 초에 한번 났다가 이번에도 한번 나가지고 커버를 못 하고 왔어요. 네. 오빠 캡처 타임? 어떤 거 캡처 타임? 됐어? 또 아메리카노와 함께 해야죠. 그리고 이거 받았는데 이거 쓸까요? 쓸까 말까요? 이렇게 써야겠다. 근데 잘 안 보여. 응? 이거 맞지 않아? 반대구나. 콜 무대가 안 되고 있다. 반대야? 아 반대로 쓰라고? 난 또 이거 쓰는 거 반대로 하는 줄 알았어. 미역국은 아까 이제 범주 형이 미역국 해줬어요. 해준 게 아니라 이제 시켜줬어요. 왕쭈꾸미 미역국 해가지고 와 진짜 왕이었어. 그래서 생긴 게 좀 그런데 이렇게 몇다만한 걸로 쭈꾸미 이따만한 거 있어. 자, 붕붕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금발해가지고. 야, 나 어쩌나 때도 금발이었는데?
아 그래도 뭔가 처음으로 변했던 색이어서 분분으로 기억을 많이 하나 보다. 네. 또 뭐 캡처 타임 뭐 무슨 캡처 타임? 형이래. 제가 오늘 아까 근데 민규 형이 브이랩 했더라고. 내 생일인데 브이랩을 해가지고 뭐 했지? 그냥 담소 나눴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벌써 눈을 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오늘의 주인공은 나인 걸로. 케이크 먹어보라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이거? 아니야 이건 좀 간직하고 있을래. 아 대박이다. 이 뒤에 이게 안 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거 저것만 바꾸면 되네.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아니지. 그러면 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아 진짜 저희 이거 이게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죠? 우리가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서로 다 이해해 주고 해야 돼요. 그래도 네? 준비해 줬는데 제대로 보여주고 가는 게 낫지. 난리 났어. 나 뜯고 있어. 그래도 이거 제대로 된 게 나으니까.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됐어? 응. 잘했다고 해줘. 아이고 바지가 올려갔습니다. 잘했어? 부님께서 요즘은 풍선이 저런 색으로도 나오는구나 라고 약간 무슨 됐다. 자 이제 제대로 하자.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자 제대로 됐다. 위아래 거꾸로 하면 되잖아. 뭐가 거꾸로 하는데 몰라. 잘했군 잘했군. 자 이제 하자. 크림 무슨 맛이냐고? 무슨 맛이지 이거? 어? 치즈 맛? 치즈 맛? 버터크림?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맞대요.
다음 머리색 계획 있냐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콘서트를 앞두고 또 바꿀지.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캐럿들? 뭐 오늘 뭐 생일이지만 뭐 축하는 정말 많이 받은 것 같고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직 미처 답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기뻤던 거 있어요? 멤버들이 생일 선물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정한이 형은 최신 이어폰, 제가 또 노래 듣는 거 이어폰 없으면 못 사니까 이어폰을 사줬고, 그리고 뭐 도겸이 형이 어제 갑자기 연습 끝나고 갑자기 이제 널 보고 생일 선물 사주고 싶은데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네이비 색깔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이비 마스크를 이렇게 네 또 KF94짜리로 비싼 걸 좀 언박싱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비 마스크. 우와 색깔 너무 내 취향이야. 너무 좋아. 여러분 봐봐요. 색깔 취향적이야. 앞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데. 오 너무 좋은데? 여기에 내가 오늘 네이비 모자까지 들고 왔거든. 네이비 모자까지 쓰면 네이비맨.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쁘지? 이쁘다. 여러분 착용감이 편해요. 예, 네, 괜찮네요. 금발이랑 네이비 잘 어울려. 맞아, 금발이랑 네이비가 잘 어울려. 이 형님 머리도 네이비로 해. 그래서 옛날에 저 머리 네이비 했었잖아요 수미차 때. 수미차 때 네이비 했었잖아. 12시 대왕 가장 먼저 축하해준 멤버? 슈아 형이 먼저 오긴 했던 것 같아. 슈아 형이 먼저 말을 했고, 그때 제가 디노랑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디노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슈아는 먼저 생일 축하해 했고, 갑자기 이제 멤버들이 케이크를, 솔직히 12시 되면 케이크 주는 건 다 예상하니까. 근데 12시 지나도 또 안 주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야 빨리 줘 그랬죠. 그래서 멤버들 주고 소원 빌고 했죠. 멤버들이 뽀뽀해줬어? 아니 안 해줬어요. 또 뭐하지? 궁금한 것도, 겸이랑 그때 왜 싸웠냐고. 아 그거 위버스에 싸웠던 걸 얘기를 했더라. 이게 여러분 진짜 진짜 그때 이거 오케이 싸운 썰 하나 더 간다 오늘. 이게 갔어. 갔는데 이제 정한이 형이랑 그때 좀 뭔가 이제 서로, 물론 정한이 형이 약간 그때 나를 그렇게 찾지 않을 때였어. 도겸이 형에서 찾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도겸이랑 시간 되면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정한이 형이 먼저 말 걸어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 그럼 나도 갈게 이랬죠. 가고 이제 하루 동안 되게 즐거웠어 오늘. 하루 동안 되게 즐거웠는데 이게 그 잘 놀았어. 나름 재밌게 잘 놀았고, 뭐냐 맛있는 것도 먹고 흑돼지도 먹고 막 했어. 했는데 그러고 그 다음날이 됐어.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 항상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그 결론은 돈이야. 이게 멤버들과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가게 되더라도 여러분 돈은 꼭 제대로 나누고 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애매했던 게 어딜 가? 그럼 어떤 입장료나 어떤 식사랑 뭐 이런 거를 누가 내? 그러면 커피는 자연스럽게 다른 멤버가 돼. 이 세 명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가서 정한 내고 도겸 내고 승관 내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뭔가 잘 놀았는데 나는 그래도 제주도 출신이니까 멤버들이 좀 잘 돌아다녔으면 해서 나도 제주도 잘 모르는데 검색해 가면서 막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정한 형이 운전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도겸이 형은 약간 이제 서로 여행하면서 쌓였던 거야. 도겸이 형은 내가 쌓인 건 나 쌓이진 않았는데 약간 좀 그랬던 게 이제 막 어디 가기로 작년에도 했는데 뒤늦게 도겸이 자꾸 그래서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곳 갔다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 야, 난 이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 일단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러고 그 다음날에 이제 그 돈 쓰고 이제 밥을 정한이 형이 샀어. 이제 돌아가기 전에 오후 낮 비행기여서 아침에 좀 시간이 있었는데 돌아가기 전에 아침을 딱 먹고 나왔는데 이제 투명 카약? 예, 제주도 가면 투명 카약이 있어요. 투명 카약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나는 그거를 많이 봐서 별로 감흥이 없었다? 그리고 30분 타는 건데 막 그래서 정한이 형이랑 도겸이 둘이 관심을 보이더라고. 정한이 형이 더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정한이 형이 이거 타자 했는데 아, 난 괜찮아. 그래서 둘이 타. 어차피 2인용이니까 한 명은 따로 타야 되는 거예요. 혼자 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둘이 타라. 난 안 타도 돼. 구경했다. 에이, 같이 놀러 왔는데 같이 타야지.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래도 이제 정한이 형은 이제 자기가 밥을 냈으니까 이제 사장님 여기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1인 3만 원. 그러니까 만 원에서 3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별로 타고 싶지 않았는데 타고 싶지 않았는데 정한이 형이 자기는 당일에 밥을 냈으니까 이제 승원아 3만 원 입금해. 입금하라고 저거 내라고 네가 3만 원. 근데 나는 이제 내가 타고 싶지도 않았던 멤버지만 갑자기 돈도 내려가니까 내가 거기서 살짝 3만 원? 그래 낼 수 있지. 아깝지 않지. 근데 내가 타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3만 원? 근데 내가 내? 를 해버렸어요. 그래 내가 내를 하고 그러면 아 내가 밥 냈잖아. 너가 낼 수 있잖아. 3만 원 아까워? 약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그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야. 근데 옆에서 도겸이 형도 살짝 3만 원 그거 못 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럼 형 이제 정한이 형 밤 냈으니까 그 내야 하는 그 멤버에서 빠졌어. 그럼 내가 도겸이 형도 옆에서 그러니까 내가 도겸이 형 그럼 형은 안 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도겸이 형도 못 낼 게 뭐가 있어. 아니 내면 되는데 뭐 아까워?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딱 그 전에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기념품 샵을 들렸어. 근데 기념품 샵에서 또 나는 많이 안 샀다? 근데 도겸이 많이 산 거야. 거의 10만 원 가까이 넘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겸이 형도 내기 좀 그랬던 거겠지?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또 못된 마음에 그때 또 그런 못된 마음에 도겸이 형을 찌른 거야. 형 뭐 기념품 샵 가서 그것 때문에 안 내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 바방이 된 거야. 근데 거기서 정한이 형이 그 얘기는 못 듣고 얘들아 셀카 찍자. 근데 이렇게 형 못 내는 거야? 셀카 찍자. 근데 이렇게 딱 찍자마자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도겸이 형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사람을 쪼잔하게 만드냐. 아니 쪼잔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는 왜 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 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나랑 도겸이 형이 싸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정한이 형이 중간에서 얘들아 왜 싸워? 그래서 아니 알았어 낼게. 그래서 아 됐어 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도겸이 형이 저기를 보고 막 기분이 너무 다운된 거야. 솔직히 난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지금 생각해도 도겸이 저기를 보고 있고 갑자기 내가 투명 카약 앞에서 여행하는데 싸우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보고
진짜 싸운 거지만 정한이 형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싸움이 몰카였던 것처럼. 그래서 정한이 형을 내가 몰카 이러니까 펑 터져가지고 도겸아, 도겸이 형 왜? 사실 이거 몰카야. 도겸이 형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게 뭐가 몰카냐고 말도 안 되는. 응? 아, 실험 카메라. 어? 이게 이제 실험 카메라다. 실험 카메라도 웃겨. 아무튼 장난이다. 연기였다. 사실 나랑 정한이 형이랑 싸우는 게 그 주제였는데 내가 지금 형이랑 싸우게 됐어. 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라고 뭘 얘기를 했어. 정한이 형, 그 도겸이 형한테. 도겸이 형 거기서 웃음이 난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진짜라고, 진짜 이거 그 실험 카메라 몰카라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웃음이 난 거야. 다행히 그걸로 절대 몰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하게 잘 풀렸어. 자, 그래서 야, 미안해요, 내가 낼게, 내가 낼게. 그래서 이제 내가 내고 이제 그 나랑 도겸이도 화해 약속하고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두 명이 같이 타는 거였어. 그래서 가위바위보. 근데 나랑 도겸이 이긴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투명 각타면서 승관아, 형 미안해. 이건 또 호흡을 맞춰야 돼. 호흡을 안 맞추면은 이 조정 운동처럼 먼데 가버릴 수도 있어. 위험한 데까지. 그래서 이걸 하나 둘 하나 둘. 승관아 미안해. 아니야 형, 내가 더 미안해. 이래서 거기에서 이제 투명 카약을 같이 탔던 아주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웃기죠. 진짜 별난 것 같아 우리는. 그래서 어딨어. 그리고 싸우고 나서 찍은 그거입니다. 싸우고 나서 정한이 형이 찍어줬어. 이게 싸우고 직후에. 그리고 이제 싸우다 중간에 딱 이거 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딱 찍고 싸웠어. 이렇게 딱 찍고 도겸이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이제 잘 풀렸어. 우리 막 30분 동안 잘 타고 이제 가야 돼. 공항 가야 되는데 커피 마시고 싶어서 도겸이 나랑 커피 사러 가겠다고. 도겸이 또 그때도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밀크티 하나 주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나한테 또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승관아 미안해. 아 형 내가 더 미안해. 뭐 진짜 미안해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도겸이 형이 승관아 사실 자기는 이런 걸 느꼈대. 뭘 느꼈냐고. 아 멤버랑 정말 오래된 멤버여도 여행 오면 뭔가 안 맞는 것도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거기서 갑자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딱 풀었는데, 잘 풀었는데 훈훈하게 마무리가 딱 됐는데 갑자기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어 왜? 그러니까, 아 사실 어제 내가 노래 틀었을 때 있잖아 이러는 거야. 도겸이 뒤에서 그 DJ를 했어. 운전하면서 가면서 도겸이 노래 딱 틀었는데 내가 그거를 딱 듣고 아 이 노래 뭐야 막 이렇게 뭐라 했었어요. 진짜 장난으로. 그게 도겸이 형한테 박혔던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근데 이걸 지금 얘기한다고? 속으로 난 그거 듣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 그랬어. 아 그거 진짜 장난이었는데. 도겸이 형도 약간 진짜 순수하게 얘기한 거야. 도겸이 형은 또 기분 나빴던 걸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런 걸 했었어.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뭐라 해? 또 애매하게 어색한 거야. 그래서 공항까지 가고 또 시간 늦어가지고 막 완전 뛰고 간신히 딱 비행기를 딱 탔는데 좁는데 서운한 거야. 꼭 다 풀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그 얘기를 했어야 됐나? 나한테 그 서운했던 거를 얘기를 했어야 됐나? 하면서 이제 나도 그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 제주도 그 지리 이렇게 내가 다 찾아보고 한 나한테 어디가 물어봤던 것도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잘 놀고 싶어서 검색 다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집중도 잘 안 했으면서 막 이러면서 못된 마음이 또 나오는 거야. 나도 비행기를 타면서 창가 자리에서 눈을 감고 마음이 막 안 수그러드는 거예요. 도겸이 형한테 왜 승관아
그래도 너무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있어서 좋았던 것도 생각해줘. 근데 도겸이가 아 당연하지 승관아. 눈 감고 갔어. 한 시간 잠도 안 오는데 눈 계속 감았어. 그러고 이제 택시 타고 그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제 아 뭐였지? 아무튼 이제 둘이 앞에 있었어. 둘이 앞에 있는데 지코 선배님의 아무 노래가 나왔어. 나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다 상했어. 근데 이제 아무 노래 챌린지 아시죠? 그때 그 근데 딱 이제 숙소 청담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좋았어. 어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어 그렇게 그래서 막 우리 싸우긴 했지만 너무 재밌었어 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도겸이 형이 얘기했던 것 때문에 또 약간 서운했어. 근데 갑자기 느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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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둘이서 정한이 형이랑 둘이서 도겸이 둘이서 느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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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굴 이따 하면 돼 있어 막 자기네들끼리 추는 거야. 내가 뒤에서 저 보면서 잘 논다 이러면서 춤이 나오냐 이러면서 너무 얄미운 거야. 자기네들끼리 왜 너희들이 다운돼 있어 뭐가 뭐지 자기들끼리 이러면서 떠단다 진짜 이 표정. 그러고 이제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찍었던 사진들 다 이제 단체방 얘들아 너무 재밌었어 얘들아 너무 재밌었어 도겸이 형도 너무 재밌었어 우리 다 같이 우리 셋이 또 다음에 또 가자 나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기분 다 상해가지고 그래 다음에 또 우리 셋이 가자 셋이 가나봐라 이러면서 그랬었던 좀 길었죠. 네 각자의 입장이 또 다르겠죠. 근데 도겸이 형이랑 이거는 서로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직도. 네. 이게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도겸이 이번에 돈 안 던졌냐고? 던져봐 이거? 안 던졌어 안 던졌고 이제 도겸이 형도 도겸이 형만의 그게 있고 나도 그게 있고 중간에도 정한이 형도 그게 있고 이게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하지 않았다 나였으면 누구다 이것도 절대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웃음으로만 받아들이세요. 이게 입장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밥값을 냈던 정한 투명 카약을 타자고 했던 정한 기념품 샵에서 돈을 많이 썼던 도겸 노래를 틀었는데 멤버들의 핀잔을 들었던 도겸 그리고 멤버들이 잘 놀길 바라서 검색지를 그 여행지를 다 찾아가면서 여행을 찾았던 승관 투명 카약을 타고 싶지 않았지만 3만원을 내라고 얘기를 듣는 승관 이거에 다 다른 거야.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서운했던 점을 얘기하는 도겸 응? 진짜 그 아무 노래 나올 때 진짜 뒤에서 얘네 나 놀리나? 진짜 자기들끼리 진짜 이게 너무 싫었어. 드든드든드든드든드든 그 뒷모습으로 보이잖아.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도겸이 형 보고 있니 혹시? 절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도겸이가 나빴네 승관이가 쪼잔했네 정한이 형이 눈치가 없었네 형이 돼가지고 말리지도 못하 이런 게 다 필요 없어. 7, 8년, 9년을 본 멤버들과도 이런 일이 있으니 여행을 갈 땐 여러분 돈을 일정 금액 걷어서 거기서 같이 나눠라. 정말 사소한 거 하나로도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도겸 오빠 댓글 달았다고 하시네요. 미치겠네요. 멤버들과 이 썰 웃기죠? 또 싸웠던 썰이 진짜 웃겨 이게. 아니 거기서 도겸이 형 듣고 있어? 근데 도겸이 형도 그 서운한 거를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막 내한테 얘기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잘 풀렸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진짜 뭔가 멤버들이랑도 그 뭔가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진짜 순수하게 알고 얘기하는 느낌 있잖아. 내가 얘한테 기분
이거 얘기하는 느낌 있잖아. 내가 얘한테 기분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분이 들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인 거 너무 알겠어. 근데 그걸 꼭 싸우고 다음에 풀었는데 그걸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하냐고. 비행기에서 혼자서 내가 했던 수고들만 생각나는 거야. 저 막 괜히 서운하고 막. 그래도 내가 성산일 출근 다 찾아가지고 지금 도겸이형 3만원 승만아 사랑한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아 너무 추억이다. 아니 형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사랑해. 도겸이형과는 그래서 근데 이게 올해야 올해 얘기라서 진짜 추억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 노래를 안 들어요. 많이 웃어서 아파요? 미안해. 아, 윤빈이 오빠한테? 아유, 우리 빈이는 12시 땡치지만 수산도 왔죠. 빈이 문자 보는데 막 울컥했어. 우리 윤빈이. 조금만 읽어줄게. 우리 빈이가 보내준 거. 승관아 24번째 생일 축하한다. 엠카 대기실에서 만나서 친구하자고 하고 알고 지낸 지가 벌써 4년이나 됐네. 흠, 잊지 말이다. 너를 만난 건 참 큰 행운인 것 같다. 너로 인해 참 많은 좋은 것들을 배웠고 느끼며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줬어. 너와는 자주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 안 좋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좋은 추억이고 곱씹어보면 볼수록 웃음이 나는 기억들 뿐이다.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나자고 하면 너의 상황 따윈 신경 쓰지 않고 나와서 내 고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더 나은 상황들을 제시해주는 너가 참 고마웠고 어쩌고저쩌고 여행도 같이 가줘서 고맙다. 뭐 아무튼 막 이렇게 했는데 감동적이었어요. 빈이 같은 친구를 아는 게 참 영광이고 나야말로 빈이한테 그래도 부끄럽지만 빈이가 스위트해요. 문자가 그리고 표현들을 좀 되게 솔직하게 잘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19대 만나서 친해진 게 20살 초반에 이렇게 딱 친해졌거든요. 딱 그래서 뭐야 이거 말고도 비싼 것도 줬어. 노트북도 줬어. 노트북 대박이야. 누가 노트북을 줬어? 도겸이는 노트북 줬어. 진짜? 수는 뭐 줄 거야 수는? 아 수는 아 수는 혼자 비싼 자켓 입고 와. 괜찮아 그게 뭐 그런 게 없는. 여러분 호시 형이에요. 아주 개포가 대박이야. 우리 왜? 아 연습할 때 아주 멍석을 깔아주면 아주 그냥 역시 스타야. 부스타. 요즘 와이 부스타. 요즘 콘서트 연습하는데 이제 좀 생일 맞아서 댄서분들도 축하해 주시고 했는데 갑자기 춤을 춰보라는 거야. 또 노래 한 곡 하라는 거야. 포션이 또 그 또 묵은 본 뭔 노래냐고. 아 춤춰. 그러다가 춤을 췄어. 춤 췄는데 이제 반응이 아, 좋았어. 아 승관이 콘서트인데 춤춰야지 춤 보여줘야지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춤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노래 춤 프리스타일 췄죠. 그리고 댄서분들이 또 네로라는 댄서 팀들의 단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많은 걸 느끼셨을 거야. 아유 우리 승관이 콘서트 기대해달란 말 한번 해봐봐. 콘서트 여러분 진짜 기대해주세요. 연습하는데도 재밌고 좀 그래서
아, 너무 아쉬울 정도로 진짜 내가 웬만하면 감격 없는 거 안 아쉬워하려고 하는데 좀 아쉬울 정도로 이게 첫 온라인 콘서트라 그런지 조금 이제 캐럿분들이 좀 그러니까 온라인 콘서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저희는 공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싫어서 많이 나 그 3만 원 때문에 싸운 거 얘기했거든. 너 3만 원 때문에 싸웠어? 정한이 형이랑 싸웠던 거, 아 도겸이 형이랑 싸웠던 거 얘기했거든. 형이랑 나랑 뭐 없나? 우리 인놀이? 뭐지? 포윤? 포윤 뭐 제가 이제 1월 1일 날 멤버들끼리 디노, 정한, 호시, 승관이 그래서 뭐 윷놀이를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윷놀이로 했는데 그 아니 윷 다섯 번 나왔던 거 같은데 제가 윷 포윈모 아 포윈모거 포윈모거 그러니까 포 윷이 네 번 나오고 모가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girl girl 포윈모거 포윈모거에서 그런 바로 게임 끝났지. 그때 형이랑 나랑 같은 팀이었나? 아니 너랑 디노랑 같은 팀이었고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니네가 이겼어 그 판. 근데 어. 그리고 나랑 정환이랑 똑같은 팀 돼가지고 우리가 이겼지 마지막에. 어 포윈모거 아 진짜 좀 일찍 왔네요. 아 진짜 아까 그 사진이 너무 웃겨. 뭐? 싸우고 나서 화해하고 찍은 거. 너네 어디 갔었어? 이거 제주도. 언제 갔었어? 그거 언제는 비밀. 아. 와. 왜 나한테 안 말하고? 기습이었어. 하루쯤 나오죠. 와 재밌었겠다. 싸우고 나서 같이 탄 거야. 여러분 콘서트 기대해 주세요.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Boy more girl? 이거 해달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방금 일화에 대해서는 절대 저 찾아볼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나. 그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어, 뭐. 누가 제일 잘못했다. 말리지 않은 정한. 어? 뭐. 섭섭해했던 승관. 어? 뭐 가족끼리도 싸우는데 그런 거야. 그래서 또 어떻게 하죠? 그래서 자주 싸우고 자주 화해하고 이래야죠. 하는 거죠, 여러분. 아 진짜. 요즘 좀 제가 좀 어른이 되면 좀 느끼는 거 있어요. 좀 26살이 된 후로 어떤 게 어른이야? 한번 여러모로 느끼고 있어. 여러모. 그 저기 뭐야 위버스에서 네. 팬분이 네. 아, 우리 캐럿분들이 네. 그 만세 때 교복 사진과 그 랩덴 라이트 그 켈리 클락슨 쇼 아, 아. 사진을 비교했는데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그치. 아 만세 때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오래오래 하는 게 맞아요. 오래가는 자가 강자란 말이지. 맞아. 우리 말했잖아. 제가 말했잖아. 우리 찐이라고 진짜. 후회 안 한다. 진짜 오래오래 다 같이 또 가고 싶네요. 오래오래 갈 거고. 콘서트 기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콘서트. 아, 이거 진짜. 아, 이번 콘서트. 아, 이거. 혹시 그만해. 입이 근질근질해. 아, 진짜. 아, 그만해. 아까 내가 뭐 너무. 아, 내가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노래나 들으면서 얘기할까? 이건 마음 동작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호랑이의 시선. 호랑이의 시선. 나도 낄낄빠빠 모르냐. 야, 오늘 뭐 아무쪼록 승관이 생일이니까요. 야, 뭐 호랑해. 아, 야, 그건 6월 15일 날에 해. 호랑해. 아, 진짜. 아, 정말. 좀 이따 봐. 좀 이따 봐. 영. 어, 구. 우리 보스타. 관, 관. 아, 보스타. 아, 니노. 어. 아, 진짜. 아, 니노. 아, 진짜. 너무 화가시고. 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우리 승관이 생일이에요. 난리부터 시작했다. 아, 우리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 이미 마음의 준비 다 했어 지금 진짜. 아 진짜 오지 않길 바라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오지 마 제발 진짜. 어 승관이 형. 어 형님 생일이에요. 미안해요 여러분. 디노 보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오늘은 나밖에 못 본다고 생각해. 노래나 좀 들어볼까? 요즘 좀 많이 듣는 노래가 뭐가 있냐면 순영 오빠가 오빠 따라하면 어떤 기분이냐고? 몰라 그냥 구닥이야. 승관아 도겸이랑 같이 운동해서 벌크업 하기. 도겸이랑 같이? 와 올라가서 못 봤어 미안. 관아 체리 하니에 좌시에 쭐랑에 호랑에. 요즘 관랑에도 끝났어. 이제 철랑에. 최승 철랑 철랑에 철랑에. 어 간만에 웃긴 게 나왔어. 휘랑에보다 철랑에가 웃긴 것 같아. 가슴이 철랑에 심장이 철렁에. 어. 아 그리고 어 그 제가 예전에 코엑스로 쇼핑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쇼핑을 다 하고 좀 컸어. 되게 종이 가방도 크게 들고 했는데 카드를 잃어버린 거야. 다 사고 혼자 멘붕 빠져가지고 온 코엑스를 다 돌아다녀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기서 뭔가 해팬분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부끄러웠어. 그때 제가 너무 누추하기도 했고 해서 좀 사실 좀 이렇게 좀 멀어졌어요. 제가 좀 가는데 오고 계시는 거였어. 결국 이제 마주쳤는데 이제 팬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감사합니다고 또 이제 또 한 그 분도 소년이었어. 나보다 두세 살 어려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연습생이다. 스타쉽 연습생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내가 거기서 이제 그 누추한 그 카드도 잃어버려가지고 멘탈 나갔는데 연결이 불안정하나? 근데 이제 그 친구에게 정말 잘 버텨라. 꼭 데뷔해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크래비티의 앨런이라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듣자마자 맞다 그 얼굴이 이렇게 그 방송에서 몇 번 맞췄었어요. 맞춰지면서 너가 너니? 이러면서 이제 내가 또 크래비티 그 세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세림이한테 전화해서 그 친구 얘기하고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어 왜 얘기 안 했어 근데 어, 형 선배님이 기억 못하실까봐 말을 못했다. 하긴 나 같아도 말 걸기 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형은 다 기억한다고. 어, 좀 라떼 같았나?
엄마. 어, 생일 축하해.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아들 술 한 잔 한 거야? 어? 술 한 잔 했어? 술 한 잔? 지금 말이야? 아니 목소리가 얼마니까는 술 한 잔. 목소리가 지금. 엄마 누가 그러면은 항상 통화할 때 엄마 이러는 거 같잖아. 나 원래 엄마 반갑게 하잖아. 술이 나올 줄은 몰랐네. 지금 그 방송 브이라이브 하면서 전화했어 엄마. 그래? 술 한 잔. 아 술 얘기 나려. 엄마 또 아, 엄마도 웃겨. 춥지? 아 아 뭐 밖에 돌아다닐 일이 별로 없어. 아. 그래서 그냥. 오늘 맛있는 거 좀 먹었어? 오늘 그 작곡가 범주 형이. 그 무슨 미역국이야? 왕쭈꾼 미역국 17,000원짜리. 깜짝 놀랐어. 문어랑 막 전복이랑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니 쭈꾸미만 들어있어 그냥 쭈꾸미. 아. 맛있었어? 색다른 맛이겠다 그거. 그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어. 아이고 밥 못 차려가지고 미안하다 엄마. 아이고 엄마 그만 차려줘. 엄마 지금 뭐냐 제주도는 날씨 어때? 어제까지 완전 어제하고 그저께는 완전 봄 날씨였거든. 날씨가 너무 포근해가지고 겨울옷 입으면 완전 더울 정도로 그냥 막 뭐 날씨하다. 오늘부터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또 막 갑자기 온도가 내려갔어. 아 그렇구나. 날이 이제 또. 아 그래. 서울도 좀 추울 걸? 맞아. 아마, 내일까지 추워질 거야. 내일 모레까지. 추워질 거야. 엄마 우리 팬들한테 한마디 해줘. 엄마 어머님 건강하시고 엄마 나도 자여사님 양념게장 먹고 싶다고 하고 순간이 나아져서 너무 고맙대. 그래. 한마디 해줘 우리 팬들한테. 캐럿트 순간이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항상 세븐틴 잊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캐럿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엄마도 방송 말투가 딱 나오네. 아유 알았어 엄마 사랑해. 이제 나 끝나겠다. 쇼 엄마인 사랑해. 사랑해. 모든 엄마가 다 똑같네요. 캐럿분들 아무튼 이제 저 콘서트 준비도 해야 되고 사실 30분 정도 하려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네요. 뭐 제 생일 좀 생일이라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또 느끼기도 하고 되게 아 진짜 되게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캐럿들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1월 솔직히 저 새해 되고 나서도 되게 막 뭐랄까 목표도 없고 막 되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뭔가 생일로서 다시 좀 재충전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멤버들 성대모사? 쿠스요? 와 쿠스는 약간 왜 전화 안 받아? 어? 어? 전화를 안 받다니. 아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방해 금지 모드여서. 왜 방해 금지 모드야 디나. 제 전화가 방해예요? 방해야. 아 일단 너무 생일 축하해요 형. 여러분 저는 정말 마피아가 이디노가 저한테 잡히는 이유 아시겠죠? 인사 한번 하세요 디노씨. 아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안 돼 알겠어 하죠. 상태가 조금 죄송해요 여러분. 네 알겠어요. 제대로 케이스. 네. 나 멤버들 성대모사 한번 하라거든. 쿠스 형은 약간 뭐지? 쿠스 형은 약간 그냥 진짜 잠깐 본 거잖아요. 한 1분? 1분 보고 되게
저는 그 상황이 좀 부끄럽기도 했고 좀 했는데 뭔가 그냥 쉽게 지나쳤던 그 기억이었는데 그 친구가 버텨서 데뷔를 했는데 이제 저한테 인사도 한 거죠. 하고 싶어도 또 애가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세림이한테 얘기해가지고 또 그래서 크래비티 애들 정말 응원을 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 세림이란 친구도 엄청 싹싹해가지고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린데 또 되게 깍듯하게 해주고 막 그리고 연생 때부터 세븐틴 형도 되게 좋아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세림이도 너무 괜찮은 친구인 것 같고 그 팀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또 그 예전에 호빵에서도 그 뭐냐 형준이 그 친구도 봤었고 그래서 막 그런 애들 보면은 막 우리 막 만세 때 생각나면서 막 괜히 장난치고 싶고 그런 거야.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나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 형준 친구도 막 1년 만에 본 거야. 그래서 그 대기실 그쪽에서 마주쳤어. 그래서 갔다가 아유 잘 지냈어? 그래서 네 그래서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어 안 힘듭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에이씨 나한테도 힘든 거 얘기해도 된다고 힘들다고 얘기해도 된다고 이랬거든요. 애들 그때 그 주위에 크래비티 애들 다 있었어. 그 친구 형준이가 네 아 힘들지? 그러니까 조금 힘듭니다 이러니까 내가 가서 벌써 힘들어? 이랬지.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 때가 왔어? 뭐 이렇게 한 거야 장난으로. 또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해도 된다고 하면서 너무 싫지. 아우 생각만 해도 내가 싫어. 아우 꼴보기 싫어. 아우 그 순간 싫어. 그래서 옆에서 막 디노가 아유 그러지 좀 말라고 제발 아 그러지 마요 애들한테 좀 제발 막 이래. 디노가 또 그러네. 아 난 형준이 안다고 나 알고 그러는 거라고. 너 뭐 아냐? 아 진짜 너가도 내가 보기엔 너가 더 라떼야 이러면서. 어쨌든 세린이 앨런이 친구도 형준 친구도 그리고 그 외 크래비티 친구도 아 에스쿱스 게임이었어 애들이. 아 고맙네. 에스쿱스 게임 돼주고 고마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 오늘 뭐 재밌는 얘기 많이 했다. 또 또 뭐 없나? 조만간 교수님 방송도 빨리 할게요. 1월 안으로. 1월 안으로 할게. 잠시만. 해외 팬분인 것 같은데 질문이 모든 멤버 중에서 누구와 싸우기로 선택합니까? 이거 질문이 뭐야? 제가 멤버들이랑 많이 싸우기는 하지만 누구를 선택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섭섭하네요. 기다릴게요. 네, 부담 안 가져요. 잃어버린 카드요? 그 뭐고 분실 신고 해가지고 제발 받았지. 고마워. 너무 고마워. 진짜 세상이 좁아. 엄마랑요? 엄마한테 전화 못했어요. 엄마 전화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어? 얼마나? 사줄게!
넌 내 거 한 번도 안 사줬잖아. 사줄게. 부장님은 뭐라고 하겠니? 으잉 뭐 이러면서 서로. 나는? 너? 나는 근데 너무 부장님. 아 디노가 가식 떨 때 할 거야. 뭔 가식이야. 승관이 형 진짜 생일 축하해. 내가 언제 그래. 또 카톡도 또 메신저 또 우리 막둥이가 보낸 거 보면은 형 오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그동안 생일 잘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이 알고는 있냐. 아, 네. 이번에 내가 맘에 들만한 선물 사줄게. 정성 가득한 웃음 웃음. 어우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도 받겠지만 난 예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건 한결같다잉. 오래가자 사랑하자 승관아 라고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키키키키키키 아이고 됐어요 사랑한다 라고 했죠. 이 형이랑 연락을 못하겠어. 연락을 내가 사적으로 연락을 하잖아. 그 어느 순간부터 다 어디든지 다 말해. 막 카메라 있는 데서. 너도 그거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 뭘 알고 얘기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저는 그렇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내 이 모순 씨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케이크 너무 이쁘네요. 아 배준이 형 왜 안 하세요? 배준이 형 그거 언제 쪽이에요? 아 그래 미안. 케이크 예쁘죠? 아무튼 근데 사실 오늘 형 선물 사갖고 오는 길이었어. 진짜로 지금 밥 어떻게 언박싱까지 할까? 아니 근데 지금 언박싱 하기 좀 애매해. 왜냐면은 그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실금 같은 게 많이 가 있어가지고. 실금? 그게 재고가 없어가지고 인기 많은 거거든. 그래서 실금 같은 걸 가가지고 내가 다음 주쯤에 이제 다음 주 초쯤에 받아서 다시 줄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근마켓으로 샀어? 아니 아니 받으면 알 거야. 중국품이야. 나름 센스 있게 샀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실금 마음에 들 거야. 네 여러분 이거는 뭐 디노 선물만큼은 제가 인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지 굉장히 궁금해요. 참고로 저는 디노 생일날 사과 헤드를 찾았었다는 거. 근데 지금 잘 쓰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엊그저께 디노가 승관이 형은 내 생일 한 번도 챙겨주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 그냥 흥분해서 한마디 한 거. 내 생일 선물을 다 까먹었다는 거. 지금 그냥, 오늘도 쓰고 왔다 오늘도 쓰고 왔어. 어떤 걸? 네, 지금 팬분들께서 고려청자도 얘기 나오시고. 고려청자. 뭐 아니면 고려청자. 여러분 예상 한번 해볼까요? 실금 뭐야? 스크래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크래치? 네. 뭘까? 아니, 근데 막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형 상황에서 나름 그냥 좀... 아니 난 뭔가 웃기고 약간 매기려고 하는 것도 웃기지. 난 절대 없어. 오케이 없지. 오케이 알겠어.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캐럿들 이것도 생일 축하한다 승관아! 고맙다. 뭐 솔직히 그래 승관아 생일 축하한다. 고맙다. 아 진짜 고마워. 에스콥스예요? 뭐라고요? 누구야? 민규야. 그런 거야? 나 축하해. 모르겠다는 거야? 승관 생일 축하한다. 사랑해. 승관 생일 축하한다. 원우 나오네. 아 진짜 생일 축한다는 거야. 아 알았겠다는 거야. 무참하다 뭐, 진짜. 나 진짜 몰라. 나 축하 진짜 해줘야 돼. 나 모르겠어. 진짜. 뭘 모르겠는데. 나 진짜 김민규가 나한테 뭐 줄지 모르겠어 진짜. 아 잠깐만. 들어가 봐라. 들어가도 돼. 아까 했잖아. 아싸 아싸 아싸. 야. 와우. 와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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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옛날에 그거 기억나? 승관아, 승관아 생일 축하해. 선물 뭐야? 이거 좀 오랜만에 깎아. 승관아 생일 축하해. 선물 뭐 없어? 승관아 생일 축하해. 뭐야? 선물 없어? 선물? 내가 선물이야. 해줘야지. 아, 내가 선물이야. 아. 까끌까끌. 오늘 더 까끌까끌. 아, 아, 다 알아. 뭣도 까끌까끌. 다 알아. 아 진짜? 어, 아까 저는 면도 못해가지고 아, 못 그래. 보셔야 될거든. 생일 축하해. 깜짝이야. 네 여러분 진짜 갈게요. 사랑해요. 어딜 가 가지마. 안 가 안 되나요 날 사랑하면. 안 갖고 싶은 게 뭔데 말해봐. 나 진짜 서명이 뭔지 알아? 뭐? 우리 애들이 다 너 12시 때는 위버스에 다 글 쓰더라? 어. 내 생일 때 니들 아무도 안 보낸 거 알지? 아하! 또 씨야! 또 씨야! 그만큼 뭐 생일 선물 사달라고? 아 서운 급수.
어이가 없다 진짜. 아 왜? 어이가 없다 진짜. 아 제발 물트라. 야. 야 앞으로 내 구급생 생일날 플랜카드 붙여. 진짜. 해줘. 앞으로는. 와 해줘. 진짜. 알았어. 해줘. 알았어. 플랜카드 붙이고. 오. 진짜 울트라 진심으로 받고 싶어? 울트라? 너네 폰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 너 울트라 뭐야? 휴대폰이 휴대폰. 그러니까 너 폰 바꾼 너폰 어떻게? 아 이것도 쓰고 그것도 쓰고. 그냥 돈을 벌고 싶은 거야. 아니, 진짜 몰라. 너가 진짜 몰랐다는 거야. 아니 그 스펙이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핸드폰 사진을 그걸로만 찍을게. 뭔 소리야? 그 사진 그 사진기를 사줄게. 아니야. 아 그럴까? 어, 그럼 또 사줄게. 뭐든 좋아. 생일선물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어. 속으로만 생각해. 저 생일선물 생각 그래. 저, 야 말해봐. 다 사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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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줄게. 어. 오. 말투. 야 이거 말 잘못. 말투가 왜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아 사준다는 거야. 아, 씨, 말투가 너무 싫어요. 뭐 갖고 싶은데? 뭐 다음 주에 녹차. 저요? 뭐 가지고 싶어? 저요? 말해보라는 거야. 차를 잘 몰라서. 어 뭐요? 캐모마일 에디션으로 부탁해. 알았어 부탁할게. 네. 내 저기 맛있는 형한테 진짜 꼬야 되는데. 아 멤버들 저 아시죠? 저희 좀 바빠요 요즘 진짜. 그래서 오늘 진짜 너가 바쁘다고? 우리 다 바쁘다고. 네가 제일 안 바쁘잖아. 그런가? 오, 형이 제일 맛있다. 네가 나는 그래 지금 그만하세요. 아 둘이 그만하시라고요. 어 둘이 50분 100 뽑는다. 알았어. 여러분 그만하세요. 아, 이제 아니 둘 패턴이 너무 눈이 아파. 눈이 왜 이렇게 이렇게 둘이 어 정신 없어. 아 어지럽어. 정신 없어. 여러분 지금까지 생일 축하해. 먹고 싶은데 말해봐. 해피 버스데이 하지 말란 말이야.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